2019 고1 모의고사 5월 22번 요지 문제 들어가자. 자, 이걸 변형 문제 나오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들 당연히 이제 순서 문장 넣기 괜찮고 순서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색 부분이 이게 주제문이야. 주제문이라서 뭐 요지 찾는 거는 뭐 너무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지. 어법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추천을 한다면 어법과 그 다음에 순서에 있어서 대비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 왼손잡이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몇몇 스포츠에서. 뭐 때문에? 어떤 안전 규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예시가 들어가지. 불이익을 받는 스포츠. 예를 들어 폴로에서. 왜? 말 타고 뭐 이제 공 치고 다니는 거 그거 있잖아. The Molly. 여기 타구봉이라고 돼 있지. 폴로의 타구봉은 must be held. 들려져야 합니다. 오른쪽 그 말의 오른쪽 편에. 그 말의 오른손의 편에서 이제 들려져야 된다. 이 얘기야. 왜 오른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자, 어쨌든 폴로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럴 텐다. 자, 그런데 그러나가 들어가지. 많은 스포츠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스포츠에서 그 상대편들은 경쟁합니다. against, 서로서로에 맞서, 직접적으로, 또는 아니면 얼굴을 맞대요.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데 뭐와 같은? 박싱,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야구와 같은 그런 많은 스포츠에서 왼손잡이들이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자니. Stated simply 하면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자, 이 말을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하는 거지. 그들은 더 익숙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온다. Be used to. Be used to 다음에 ing.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동명사지. 그리고 이 to는 전치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to가 될 때 뭐뭐에 익숙하다야. 그들은 더 익숙합니다. 뭐 하는데? 오른손의 어떤 상대편들과 마주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오른손의 상대편들이 그들 라이벌의 대다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관계사 뒤에 빠져야 되지. 그래서 위치가 왔다. 자, 이런 거에 익숙하대. 자, 누구보다? 바로 오른손잡이들이 익숙한 것보다 뭐와? 그러니까 왼손잡이들과 마주하는 것에 익숙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대다수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익숙할 거 아니야. 그런데 대다수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런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잡이하고 싸우는데 익숙하겠어 안 하겠어? 익숙 안 하겠지. 그래서 이게 비교급이 들어간 거야. 이게 진실로 한 진화론적인 설명. 자, 뭐에 대한? 자, 포 다음에 명사절 들어갔다. Y가 왔다는 거는 D가 완벽해. 왜 왼손잡이가 생존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진화론적 설명은 is that, that yeah입니다. 그것이 어떤 싸움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이점이 있대. 자,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 Have demonstrated, 입증한 연구. 뭐를? 왼손잡이들이 tend to win more, 더 많이 이기는 경향이 있다고. More often, 평균적으로. 누구보다? 오른손잡이들이 많은 스포츠에서, 박싱과 펜싱과 같은 그런 많은 스포츠에서 이기는 경향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뭐냐 하면 대동사인데 얘가 뭐를 받니? 얘가 이제 텐드를 받겠네. 이기는 경향이 있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왼손잡이들이 더 이기는 경향이 있다. 대동사,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이렇게 두 동사로 받은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뭐 그렇게 어법은 까다롭지 않다고 하겠다. 뭐 because of 다음에는 뭐 명사인 거는 알지? 여기 명사가 왔었고. 자, 그래서 22번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일단 요지는 이거지. 왼손잡이가 이점 있다 이 얘기고. 그래서 변형 문제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어법에 조금 주의를 하면서 대비를 잘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